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을 글쎄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사실은 뭐 변화가 있었죠. 글로벌 금리 상승이 한풀이 꺾였고요. 그 이면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조금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가 되는 것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그 적들. 이 적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죠? 아, 예. 네? 얼마 만에 나오신 거죠?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아, 네. 오, 이 오건영 부부장의 영상은 계속 그 뭐라 조회수가 증가해서. 아, 예. 네, 원래 이제 한 주 뭐 며칠이면 딱 멈추는데, 그렇죠? 아, 네. 근데 왜 인플레이션과 그적들입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정부나든지 중앙은행에서 기대하는 거는, 예,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예,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걸 기대를 하는데, 예, 다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 그 길에 굉장히 많은 적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예, 그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페드를 비롯한 전 세계가 디플레보다는 인플레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디플레보다는 인플레가 페드가 뭐 할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네. 네.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일수록, 야, 무슨 소리야, 인플레 너 이거 뭐야. 옛날에 저도 그걸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일면톱에 아, 물가 폭등 뭐 해가지고, 네, 국정 현안 중에 가장 키난 게 물가 안정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 디플레보다 왜 중앙은행 인플레를 더 선호하는지,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예, 이제 그거를 일단 그 한번 좀 적어볼게요. 아, 이제 네, 시작합니까? 예. 그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중앙은행이, 네, 이제 인플레이션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직관적으로 보면, 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물가가, 네, 내려가는 게 좋지 올라가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잠깐 좀 적어보면은요. 예. 사실은 어폐가 좀 있는 게, 인플레이션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원하고요. 네. 2%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연 2% 정도 올라가는 이런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선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표죠. 그래서, 목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좋다가 아니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 주면은 사람들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나중에 사지 않고 지금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소비를 땡겨서 해요. 미래에, 네, 해야 될 소비를 땡겨서 하니까 당장의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마진이 증가하게 되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면서 고용을 늘리게 되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고용이 늘어나니까 세인들의 소득이 늘고, 네, 소득이 늘어나니까 아마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늘죠. 그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선순환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선호하는 이유다. 이제,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제 말씀 나와서 말씀 진짜 좀 얘기해드리면, 안정적인 게 아니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이건 진짜 힘든 겁니다. 재앙이죠. 예, 그렇습니다. 70년대 보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특히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게 이제 폭등을 하게 되잖아요. 국제유가 같은 게 폭등을 하는데 경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단 경기가 찍혀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물가가 이제 경기가 찍혀 있다는 거는 소득이 별로 안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네, 물가가 이제 폭등을 해버리니까 이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네, 계속 경기가 눌려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네. 이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형태의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는 첫 번째는 주식을 봐도 똑같아요. 네. 주가라는 건 결국에 이제 모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이제 실적의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여기서 이제 손익이 나오는 건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그 전반적으로 유가가 뛰고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되면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큰 폭으로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러면 기업이 비용이 올라가는 만큼을 커버를 하려면 그만큼을 갖다가 판매가에다가 전가를 네. 시켜야 되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예.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예. 그리고 경쟁이 심하면 이 매출액에다 전가를 하지 못해요. 그럼 매출액은 올라가지 않는데 비용이 뛰게 되면 손익이 떨어지게 되겠죠. 예. 이게 결국에는 뭘 부르게 되냐면은 주가의 하락을 부르게 되고요.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물가가 막 뛰게 되면은 사람들은 채권이라는 거에 돈을 넣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금리 한 2, 3% 주는데 물가가 10%씩 뛴다라고 하면 다들 네. 채권을 외면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채권의 인기도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는 네. 투자에서도 되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경기도 악화되고 물가도 네. 뛰는 그야말로 이제 사중고인가요? 네. 거의 이제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순간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70년대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있었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 예, 그때는 예. 이제 많이 회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 나쁜 인플레이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갑자기 이제 디플레이션이 더 안 좋냐? 그 말씀을 드리면 이 디플레이션도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 이 디플레이션 중에서도 좋은 디플레이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좋은 디플레이션. 예.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하도 이제 디플레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상상은 안 가시겠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생산 라인에 효율화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예를 들어 분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들,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결국엔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 샤프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수제 샤프 뭐 해가지고 되게 비싼 식으로 해서 한 10만 원에 팔았다면 아무도 안 살 텐데 이게 대량 생산돼서 동일한 품질로 대량 생산돼서 한 뭐 2천 원에 나옵니다. 그러면 가격이 낮아지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생겨나게 되겠죠. 예, 이렇게 기술 혁신이라든지 생산의 효율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은요 수요 전체를 갖다가 자극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생산 라인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디플레이션이 참 좋은 디플레이션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디플레이션이 있냐면 교역이 늘어났었을 때 교역. 예, 교역이 늘어나면은 A 국가하고 B 국가가 교역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A 국가는 자동차를 잘 만들고요. B 국가는 핸드폰을 잘 만듭니다. 각각이 이거 만드는데 엣지가 있어요. 네. 그러면 A 국가는 자동차 만드는데 엣지가 있으면 자동차를 좋은 품질로 낮은 가격에 생산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B국가는 핸드폰을 갖다가 좋은 품질로 낮은 가격에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성비 좋은 것들을 각각 생산하는 건데 둘이 교역을 하게 되면은 B국가 같은 경우는 A국가의 좋은 자동차를 낮은 가격에 사니까 네.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B국가까지 A국가의 자동차를 사게 되니까 A국가는 자동차의 생산을 늘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A국가의 포션도 커지는 거죠. 성장도 강해지고 예. B국가의 핸드폰도 B국가뿐만 아니라 A국가에서도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네. 이런 경우에는 윈윈이 되는 게임이 되는 거죠. 예. 교역이 되면. 근데 만약에 교역이 딱 끊어지면 무역전쟁을 하면서 교역이 딱 끊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A국가는 핸드폰을 자기들이 생산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품질의 고비용 핸드폰이 나오겠죠. 예. 아무도 안 살 겁니다. 그럼 예. 이 핸드폰 무너지겠죠. 예. 그리고 B국가 같은 경우는 원래 팔던 핸드폰 시장이란 A가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B국가의 마진도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무역전쟁이 안 좋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요. 예. 교역을 효율적으로 했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되게 아름다운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플레이션은 참 좋은 디플레이션이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실 모두가 이제 바라는 디플레이션 중에 하나죠.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생산 효율화라는 거 분업이다 이런 것도 이제 웬만하면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교역이라는 것도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다 됐으니까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술 혁신이라는 걸 만들어내고자 이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다들.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 기술 혁신이라는 게 기술 혁신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분쟁으로도 이어지게 되고 예. 이게 이제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착한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건 기술 혁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디플레이션은 이런 디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디플레이션이냐면 그냥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들어와 버린 거죠. 성장 자체가 정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소득도 별로 없는 상황인데다가 예. 성장 자체가 안 나오니까 다들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어딘가에 저축을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성장이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수요 부족이 장기화되고 가격의 하락이 장기화가 되잖아요. 예. 그럼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가격이 의례껏 떨어질 줄 알아요. 그럼 사람들은 지금 물건을 살까 아니면 나중에 물건을 살까? 사겠죠. 나중에 사야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예. 한 2011년, 12년도에 아파트 가격 떨어질 때 이제 말씀드렸던 건 누가 요즘 아파트를 사겠냐고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게 예.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들어가질 않죠. 왜냐하면 더 떨어질 거니까. 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럼 그만큼 더 소비를 갖다가 줄이게 됩니다. 네. 그럼 기업의 마진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위하고 반대죠. 고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 소득이 줄게 되고 소득이 줄게 되면은 수요가 줄면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저게 겁니다. 저게 사실 고질인데요, 그죠? 네, 그렇죠. 아, 이게 진짜 아주 큰 문제인데 그렇죠. 여기 하나가 더 얹힙니다. 어떤 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하나가 더 얹힌 건데 네. 뭐가 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전 세계가 부채 빚더미 위에 앉아버린 겁니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성장이 네. 안 나오고 빚이 많은 상태에서 소득이 없다면 네. 빚이 많은 상태에서 경제가 멈춰버리잖아요. 네. 아, 이게 이제 최악인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보시지 말고요. 예. 빚이 많은 상태에서 찾아오는 이런 저성장의 디플레이션이 최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쓰고 우리는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이 뒤집어 말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예. 그죠? 디플레이션이라고 쓰는데요. 예. 얘는 그럼 반대로 물가가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은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보는 방금 전에 적었던 부채라는 건요. 화폐 표시 자산이죠. 화폐 표시 자산이죠. 그럼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은 화폐 표시 자산이라면 디플레 상황에서는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죠. 네. 그럼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실질 가치가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는요.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디플레이션이 그야말로 쥐약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되게 관념적이라서 그렇죠. 뭔 소리야 이제 뭐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예. 뭔 소리야 이러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삽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빚을 뭐 예를 들어서 4억을 끼고 예. 저기 제 돈이 6억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집을 샀어요. 근데 만약에 예. 와 4억이나 빚이 있어라고 하는데 집값이 30억이 됩니다. 그럼 뭐 아유 뭐 4억 저 뭐 그렇죠. 껌이죠. 껌이죠. 아유 요즘 빚이 좀 많네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겸손해지겠죠. 네. 근데 만약에 집값이 반토막이 나서 5억이 되면 그러면 똑같은 부채지만요. 네. 자산 가격의 디플레이션 때문에 네. 부채의 부담이 실질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네. 느껴질 겁니다. 네. 아마 이러면 아마 저도 이제 소비를 안 하게 되겠죠. 아마 외식을 안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디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나 버리는 예.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예. 거죠. 자 그러면 예. 부채 경제에서는요, 예.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는 성장을 정체시키고 소비를 정체시키는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거고요.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는 화폐 가치를 끌어올려 버리는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거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요, 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중앙은행이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을 타겟팅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중앙은행이 왜 물가를 잡으려고 하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화폐를 찍는 주체잖아요. 그렇죠.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겠죠.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뭘 만들었는데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예. 오히려 그게 성장을 정체시키는 디플레이션을 만들게 되니까 이거하고 싸우면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지향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설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예. 조금만 더 이어가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가 2%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만 뭐 물가가 뭐 저희 화폐 가치가 막 몇십 프로씩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 디플레이션 해봐야 뭐 마이너스 0.1% 이것도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 물가 상승, 1% 물가 하락 이 사이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긴장을 하거든요. 화폐 가치 이만큼의 변화에도. 예. 그러면 만약에 예.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가 만약 화폐가 된다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루에요. 비트코인은 예. 하루에도 막 10%씩 올랐다 떨어졌다 그렇죠. 하잖아요. 예. 어느 날은 10%의 인플레이션, 다음 날은 10%의 디플레이션 이런 걸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볼 때도 제가 뭐 그 암호화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요즘 나오는 얘기가 화폐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과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런 데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라는 거는 안정적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화폐의 가치는 스테이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예,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예. 그리고 오늘도 기사에 나와서 아니, 사실 저도 그걸 예. 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아, 네. 사실 뭐 우리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뭐 자라보고 놀란 건 소뜨거보고 놀란다고. 네. 아 이게 미국의 연준에서 테이퍼링 언제 하냐 막 그런 예.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나라 캐나다에서 해버렸네요. 네, 어제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BOC라고 하죠, 뱅크 오브 캐나다. 네. 여기서 테이퍼링을 했고 이게 또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네, 이게 실제로.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이제 파월 의장도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예. 처음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013년에서 2014년에 했었던 예. 이 테이퍼링의 모습을 교과서처럼 따라갈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와 그럼 이때 어떻게 했지? 이제 네. 이게 되게 궁금해지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 테이퍼링의 어떤 스케줄을 보면서 타임라인을 네.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은 그런 거 하느라고 있는 네, 거니까. 투자를 해야 되니까 타임라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또 재미없는 얘기를 흘러가는데 예. 이 테이퍼링을 교과서로 한다는 얘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걸로 뭐 타임라인을 가져가자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제가 이것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테이퍼링이 일어나냐면 예.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08년도 하반 이제 08년도 말에 있었죠. 12월 달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예. 이때 당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요. 이때 당시에는 예. 처음에 이제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제로 금리를 먼저 만들었죠. 예.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일단 제로까지 붙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경기가 살아나질 않으니까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서 장기 금리를 갖다 확 찍어 누르게 되죠. 예. 우리는 걔를 뭐라고 하냐면은 양적 완화라고 해요. 예. 양적 완화라는 건 우리는 이제 국채를 매입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했더니 2012년 정도 되니까 예. 조금씩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례적으로 완화 정책을 쓴 이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예. 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버전을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옛날에 이 버전 보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11년도 3월 달에 페드에서 처음으로 이거 되돌리는 방법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요. 아, 그전에는 저런 게 없었구나. 그렇죠. 양쪽으로 하진 않았었으니까요. 아, 예. 그래서 어떻게 되돌릴지 이제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한번 예. 잠깐 생각해 보시면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췄죠. 예. 근데 국채를 막 사들였잖아요. 예. 국채를 막 사들이게 되니까 국채를 엄청 사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럼 되돌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프로젝트는 뭐냐면 양적 완화로 계속 달마다 일정 수준씩 사주고 있잖아요. 그럼 사주는 금액을 먼저 천천히 줄여야지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걸 적게 사는 거죠. 예. 가속도를 줄이는 거지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예. 가속도를 갖다 사는 걸 갖다 예를 들어 1200억 달러씩 사다가 1100억, 1000억 이렇게 계속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퍼링을 한 다음에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더 이상 사들이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사들인
장기 국채가 잔뜩 쌓여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이 잔뜩 쌓여있는 이 장기 국채, 원래는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들이 이 장기 국채를 갖다가 매각을 합니다. 네. 장기 국채 매각을 갖다 어려운 말로 하니 뭐라고 하냐면은 양적 긴축이라는 얘기를 하죠. 네. 양적 긴축을 해가지고 사들였던 장기 국채를 모두 없애는 거죠. 싹 다 없앤 다음에 네. 깨끗해지면 그때 뭘 하냐면은 금리 인상을 하자라는 게 13년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11년도 3월 달에 나왔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처음에 초안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게 얘기하는 교과서적인 그거예요? 아니죠. 근데 실제 요거 이제 11년도 3월 버전. 예. 근데 11년도 3월 달에 이제 좋아질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예.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11년도 8월 달에 갑자기 유럽 재정이 뒤엎어지면서 우욱 하고 쓰러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12년도에 또 한 번 흔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3차 양적 완화까지 한 겁니다. 3차 양적 완화까지 하니까 사들인 장기 국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사들였는데 얘를 갖다 언제 다 없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답 없다. 이 예. 얘기를 해가지고 페드가 이제 어떤 짓을 하냐면 예. 아, 오케이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13년도 5월 달에 테이퍼링이라는 걸 선언을 해요. 테이퍼링 선언할 때 어떻게 플랜을 세우냐면 자 이제 보시죠. 예. 원래는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 QE를 했다면 예. 얘를 돌리는 거는 먼저 이제 양적 긴축을 해야 되는데 테이퍼링을 먼저 해야 된다. 테이퍼링을 해서 사는 걸 조금씩 줄이고 그다음에 쌓아놨었던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빡세니까 그거 하지 말고 먼저 예. 금리 인상 먼저 하고 예. 분위기 보면서 양적 긴축을 같이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잠깐만 지울게요. 이거 싹 지웁니다. 예. 그러면 어떤 플랜이 나온 거냐면 13년도 5월 달에 양적 완 이제 뭐냐면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실제 테이퍼링이 시작된 거는 14년도 1월에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언제 되냐면 첫 금리 인상이 15년도 12월에 됩니다.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은요, 17년도 9월에 시작이 됐어요. 예. 딱 이걸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13년도, 14년도의 모델을 따라가겠다는 얘기는 첫 번째처럼 양적 긴축을 끝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하면서 분위기 봐서 양적 긴축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얘기를 한 건데 네. 자 이제 근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건 별로 관심 없죠. 아, 어떻게 하는 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딱 이 네. 그림을 보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장에 저 같은 사람들은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케이 잠깐만 한 다음에 7개월 오 2년 오 이건 뭐 한참 얘기가 생략하죠. 계산하기도 복잡하니까. 예, 그렇죠. 야, 그럼 이제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선언을 하면 테이퍼링을 선언하면 예. 7개월 있다 하겠네. 예. 그리고 이거 테이퍼링 시작한 다음에 2년 있다 금리 인상 하겠네. 저만 예. 신났나요? 예, 금리 인상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제일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X값이 뭐냐죠. X값만 나오면 테이퍼링의 시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다 플러스 7개월 하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테이퍼링 나오면 플러스 2년, 2년을 플러스 하면은 2년. 금리 인상, 첫 금리 인상 시기가 나올 테니까 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요게 뭐냐라는 게 되게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이 힌트가 안 나왔었는데 네. 얼마 전에 처음 나왔습니다. 누가 냈냐면요. 뭘로? 그 세인트루이스 페드의 예, 제임스 블라드라고요. 아, 그 사람 천재예요. 예. 그 사람 이게 여는 총재들마다 다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얘기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잠깐 제가 기사 인용을 잠깐 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시죠. 한번 볼까요? 네. 기사 띄워주세요. 야, 우리 오건영 부부장이 진짜 예 네. 읽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보시면 네. 기사를 보시면요. 미국인 75%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예.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을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75%가 X값이네. 예. 예, 그렇죠. 밑에 딱 보시면 예. 미국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예. 12일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미국인의 75%가 백신 접종을 마치면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된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예. 며 이는 또한 테이퍼링 검토 요건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다시 이제 칠판 보시죠. 예.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준 게 뭐냐면 네. 백신 접종률이 75%에 도달하면은 테이퍼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테이퍼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선언 얘기죠. 선언의 전 단계죠. 그렇죠. 그러면 요 네. X값의 시기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몇월 며칠인지만 나오면 네. 그다음에 일사천리잖아요. 옛날 모델을 딱 보게 되면. 예. 자, 그러면 이게 그래서 CDC가 있잖아요. 이제 보건청. 저기 예. 미국의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 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올해 6월이 되면은 예. 70%에 도달할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6, 7월이네. 그렇죠. 6, 7월 정도 되면은 네. 75%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추정치를 내요. 그러면 아, 요때쯤이면 여기가 점점 심각해. X값 나오겠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X값 나오겠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X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면 요게 이제 75%를 때리는 순간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고려를 한다는 얘기지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감안을 하면 그러면 이제 조금 빠르게 적어서 21년도 7월 달 FOMC가 7월 말에 있을 거거든요. 네. 7월 달 FOMC에서 예를 들어 테이퍼링을 선언했다. 네. 테이퍼링을 선언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딱 얘기가 나오는 게, 와,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네. X까지 이제 풀리는 거잖아요.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22년도 한 2, 3월? 네. 3월 FOMC가 되겠네요. 네. 그죠? 요때 이제 그 테이퍼링이 시작, 실제로 시작이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2년이잖아요. 네. 플러스 2년이면은 24년도 3월 정도의 첫 금리 인상이 일어나겠네요. 그 QT는 양적 긴축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네. 이런 스케줄이 나오죠. 그리고 페드 인사들도 뭐라고 했냐면 네. 23년까지는 기준금리의 인상은 없을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한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3월달 FOMC 정도가 유력하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장기 플랜. 그래서 네. 잠깐만 이거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을 보면 이 텀들을 우리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이제 하나씩 포인트가 생기겠네라는 네.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캐나다에서 실시를 했던 이제 양적 완화의 양적 긴축에 대한 프로젝트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얘기 나오고 네. 제임스 블라드 총재 얘기가 나오면서 네.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그 시기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씩 좀 회자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이렇게 갈까?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거는 그냥 원어브댐의 의견으로, 예. 저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제가 겪어봤었던 예, 그 의견을 한번 좀 간단하게만 예.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그 얘기를 사실 듣고 예. 싶었어요, 저는. 예. 저는 이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네.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그 날짜 텀을 갖다 붙이는 게 네. 조금은 이슈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보다는 당시에 어떤 디테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3년도 5월 달 얘기를 다시 해 드릴게요. 네. 이때 페드의 의장이 버냉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버냉키 이제 그렇죠. 버냉키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테이퍼링을 갖다가 예고를 합니다. 이때 예고를 할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조만간 테이퍼를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2년 정도 후에 금리 인상이 있을 거예요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딱 이 두 가지 얘기를 듣고 액면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예. 조만간 테이퍼다라고 해 가지고요. 요때 테이퍼링을 갖다 다들 언제 시작할 줄 알았냐면 13년도 9월달 FOMC에서 할 줄 알았어요. 13년 9월에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테이퍼링을. 네, 네.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 2년 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13년도 5월에서 2년 후니까 한 15년도 여름? 6월 정도 되겠죠. 그렇죠. 5, 6월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3, 6, 9, 12의 그렇죠. 중요한 결정이니까. 그렇죠. 요때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네. 이제 다 프로젝션을 했던 거죠. 네. 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저만 신나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지금 굉장히 긴장돼요. 왜냐면 캐나다 오늘 봤거든 내가. 아저 이제 그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미국하고 캐나다하고는요 이 금리 인상하는 사이클이 좀 달라요. 달라요? 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조업 경기보다는 원자재라든지 호주나 캐나다가 그렇거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옛날 얘기지만 금융 위기가 끝난 다음에. 예. 미국은 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고 미국이 첫 금리 인상을 15년도 12월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캐나다 이제 제일 처음에 제 기억엔 10년도 초였을 거예요. 10년도 예. 초부터 이스라엘부터 금리 인상 치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금리 인상하고 호주 금리 인상하고 캐나다 금리 인상했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 7월 달에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러다가 11년도 7월부터 금리 인상이 피크를 찍고요. 12년도 7월부터 한국이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근데 미국 금리 계속 있었죠. 예. 미국 금리는 한참 걸려요. 이스라엘도 이번에도 공통점이 있네. 이스라엘이 백신 1등인데.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안정이 돼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먼저 회복하고 그다음 이제 이때 당시에도 원자재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호주하고 캐나다가 이제 밀어 올린 거죠. 그래서 네. 캐나다가 금리 인상, 캐나다가 이제 테이퍼링 시작했다고 해서 미국이 내일부터 한다 뭐 이런 네. 거하고 약간 좀 다른 뭐 게 있어요. 캐나다 예. 중앙은행 총재하고 뭐 예를 들면 제롬 파월하고 예. 통화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형 나 해도 돼? 뭐 이제 뭐 형 곧 할 거지 이런 거 없죠? 둘이 뭐 이제 친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의는 전혀 경제 사이클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잠깐 아 어디까지 얘기하다 또 셋죠 잠깐만요. 아니 이제 저거죠. 예. 조만간 아, 예. 테이퍼링 하고. 네, 지금 예, 이때 예, 이때로 가죠. 그러면 예. 13년도 9월 달인데 이게 사실 지금 이게 저게 옛날 얘기라서 이제 얘기한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이때 다 힘들었어요.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아 이거 언제 끝나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예. 13년도 5월 달에 테이퍼링을 딱 선언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미국은 경제가 양호해가지고 테이퍼링을 한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약한 고리들이 있거든요. 네. 걔들이 와장창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 걔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깨지기 네. 쉬운이라는 단어가 그 택배 보면 프레자일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깨지기 쉬운 다섯 국가라고 해서 프레자일 파이브라고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걔네들이 누구냐면 뭐 네. 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제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네. 터키, 뭐 남아공 네.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레자일 파이브부터 시작해서 얘네들하고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갖는 이머징 국가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 7, 8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상태에서 이머징 국가들 다 흔들리는 상태에서 13년도 9월에 테이퍼링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그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랬더니 그때 당시 버냉키 의장이 하고 한숨을 쉰 다음에 예. 13년도 9월 달에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 직후에 예. 13년도 9월에 테이퍼링을 못 해요. 아... 그래서 언제 하냐면 예. 13년도 12월에 결정을 하고 예. 시작은 14년도 1월에 하게 됩니다. 네, 이게 1번 케이스입니다. 저것도 한 7개월 정도 텀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개월 텀이 있다는 것보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 한 번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 템포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프레자일 5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요 두 번째 건 답이 나와 있죠. 네. 2년 정도 후라고 하면 우리는 15년도 6월이라고 제가 적었잖아요. 예. 아까 전에 답이 있었죠. 15년도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죠. 왜 그랬냐면 아, 이때도 힘들었어요. 15년도 6월 달에 자, 이제 금리 인상 임박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와, 이게 이때 당시 예상이 뭐냐면 15년도 9월 달에는 이거 빼박이다. 이거 금리 인상하겠다. 다 그랬었어요. 15년도 9월 달에 네. 되게 힘들었어요. 이때도. 네. 왜 그랬냐면 이때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네. 시장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누구부터 흔들렸냐면 15년도 8월 11일 날부터 해가지고 중국이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중국이 무너지면서 이머징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맞아, 기억나네요. 네. 그리고 저게 후광통 열고 나서 얼마 안 됐었죠. 그렇죠. 얼마 안 돼서 엄청 예. 올랐다가 예. 폭상했었죠. 예. 15년도 6월 중순에 중국 증시에 고점을 찍고 하락했는데 예.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힘든 것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까지 맞는다고 하니까 예. 중국 경제가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때 중국 경제 경착륙, 중국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화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15년도 9월이 됩니다. 예. 이때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까 말까 해가지고 엄청 논의했거든요. 예. 이때 당시에 확률이 50대 50이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됐냐, 결론은. 하면서 못했죠. 못했어. 못한 다음에 언제 하냐면 15년도 12월에 합니다. 3개월 텀이 있네요. 네. 자, 하나만 더 갈게요. 여기 나와 이거하고는 사실 이 플랜하고 관련이 없는데 조금만 더 이어가면은 네. 15년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많이 기다려준 거잖아요.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한참 기다려줬죠. 그렇죠. 그래서 16년도 이제 15년도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이제 이 약물고 얘기하는 거죠. 16년도에 미국 경제 좋으니까 16년도에는 4번 인상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금리 인상 4번 할 것 같다고. 페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6년도에 4번 인상한다면 깜짝 놀랬겠죠. 네. 그래서 또 16년도 1월 달부터 이머징 시장이 다 울기 시작을 해요. 네. 이머징 시장이 다. 네. 근데 이머징 시장이 깨져나가니까 미국 경제까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 4번 인상하는 거 다 취소하고요. 그 다음 금리 인상은 16년도 12월에 합니다. 1년이나 네. 텀이 있군요. 네, 이렇게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예, 16년도 12월 금리 인상은 제 생각에는 그때 페드 의장이 옐런 의장이었거든요. 예. 지금 재무장관이죠. 그렇죠.
이 16년도 12월 달 금리 인상 제 생각엔 자존심이었을 거예요. 1년에 이 올해 네 번 할 거야라고 큰 소리 쳤는데 한 번도 못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야? 예, 그렇죠. 그래서 16년도 12월 달에 이건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때 시장 흔들린 다음에 금리 인상을 포기하니까요. 이때부터 이머징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옛날 재미없는 얘기를 한참 해드린 이유가 이게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늦었죠. 그리고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늦었죠.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늦었죠. 예. 그리고요. 예.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늦었을 때 이유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예. 프레자일 5라고 쓰고 이머징 국가라고 적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중국과 이머징 시장이 15년도 8월에 흔들렸다는 말씀드렸죠. 예. 16년도에 보시면은 16년도에 4번 인상한다고 하니까 이머징 시장이 흔들렸다고 말씀드렸죠. 예. 공통점이 있죠. 셋 다 이머징 시장이 흔들리면서 미국 경제가 흔들린 게 아니라 이머징 시장이 흔들리면서 금리 인상이 그러네요. 늦어지게 중국까지 포함해서.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예. 16년도에 되게 많이 유행했던 이론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 달러 루프 시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달러 루프 이론이라는 건데요. 달러 루프. 예. 달러 루프 한번 말씀드리면 예.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좋아져요. 그럼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갖다가 예고하는 거죠. 금리 인상해야겠네. 미국 경기 좋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미국의 경기도 좋죠. 미국의 금리도 올리죠. 네. 그럼 이자도 많이 주고 경기도 좋으니까 그 나라로 돈이 쏠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갑니다. 근데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이머징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머징 국가들은 달러 부채가 많죠. 그렇죠. 달러 빚이 많습니다. 예. 근데 달러 빚을 가져와가지고 달러를 팔고 이머징 통화를 사가지고 설비 투자를 했겠죠. 예. 근데 달러가 강세로 갑니다. 이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를 다시 사서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강세니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강세라고 쓰고 이머징의 빚 부담이 올라간다고 써요. 그리고 달러 강세라고 쓰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낮아진다라고 씁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머징의 빚 부담으로 인해서 미국의 성장도 위협이 되고 미국의 수입 물가도 낮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의 성장이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금리 인상을 갖다가 연기하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게 되돌려져요. 그러면서 미국 경기가 살아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금리 인상을 예고해요. 그럼 또 이렇게 달러가 강세로 가요. 이머징이 토해요. 성장이 위축돼요. 금리 인상을 연기하고. 이게 16년도에 네 번 인상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못해, 한 번밖에 못했잖아요. 맨 끝에 네. 자존심으로. 네. 네, 그때 플랜입니다. 아... 그때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과 그 적들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물가 올라오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요. 달러 강세와 이머징의 부담이. 최근에 이제 보면 어떤 걸 좀 아실 수가 있냐면 이머징 국가들은 태생적으로 미국의 금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미국의 성장이 강하게 나오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머징 국가에선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 말을 한번 잠깐 보는 거죠. 작년 말에 보면은 미국이 2차 팬데믹으로 성장이 위축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네. 미국 금리가 바닥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달러가 약세로 수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대부분의 주권사들이 그렇죠. 그랬죠. 근데 지금 미국이 백신이 나오면서부터 미국 달러가 강세로 돌았죠. 네. 그리고 바이든이 했던 얘기가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지금 미국의 백신 보급률은 전 세계 탑이다. 이스라엘하고 영국 다음이죠. 전 세계 탑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 그 누구도 못 따라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전 세계 그 누구도 못 따라온다는 얘기는 미국이 독보적인 성장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국의 성장이 독보적이죠. 두 번째는 페드에서 금리의 상승을 용인을 하죠. 네. 그래서 바닥에 붙어있던 게 지금 많이 내려오긴 해서도 1.5%까지 뛰었죠. 네. 그럼 금리가 뜁니다. 그럼 성장이 뛰고 금리가 뛰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머징 국가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쩔죠. 네. 그럼 이머징 국가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터키가 금리 인상을 하고 러시아가 금리 인상을 하고 브라질이 금리 인상을 하고 인도가 긴장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요. 그 당시에 옐런 재무장관도 예. 페드 의장이었잖아요. 예. 저때 이제 금리 인상을 갖다가 이제 연기를 할 때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미국 경제 나쁘지 않은데 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옐런 의장이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가 다른 국가들의 성장이 크게 위축이 되는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늦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건 옐런이고 파월은 다를 수 있잖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요. 19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을 한 다음에 중국만 깨질 줄 알았더니 미국 경제도 심각하게 훼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때 기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미국 경제는 양호한데 왜 금리 인하를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 경제는 튼튼하지만 중국하고 유럽의 경기 둔화가 가져올 역풍이거든요. 컨커런트라는 표현을 써요. 맞아요, 그 이 역풍 때문에 네. 이 역풍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미국은 미국 페드의 금리 인하 인상을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제가 왜 미국 금리까지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페드의 금리 인상 인하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터내셔널 성장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예. 이 성장이 결국에 미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모습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파월 회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걸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미국이 이렇게 미국 달러 약세 나오고 성장도 약하고 금리도 낮을 때에는 브라질, 러시아 전부 다 금리를 죄다 막 잡아내렸어요. 경기 부양을 하려고. 네. 근데 얘네들은 경기가 돌아서지 않았죠, 아직은. 왜냐하면 얘네가 금리 내리고 자숙하는 기간에 얘네들이 금리를 내린 거잖아요. 근데 얘는 금리를 내렸더니 금방 좋아져요. 우와 하면서 돌아오는데 얘네들은 올라오지도 않았죠. 근데 얘네들은 금리를 막 올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리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모습이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고 13년도엔 그래서 얘네가 프레자일 5였던 거고 15년도엔 중국이었던 거고 예. 16년도에는 이머징 국가였던 거고 예.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페드가 한 템포 더 늦춰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장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로드맵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예. 그 시기에 방점을 두려고 할 것 같아요. 테이퍼링의 선언이 시작된 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뭐 내년 1월이다. 뭐 내년 1월부터 테이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예. 그것보다도 한 템포 늦춰서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한 템포 정도 늦춰가지고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든지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든지 보다 신중한 모습을 과거보다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지금은 더 신중해질 거라는 추측이시죠? 그렇습니다. 2010년대보다도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 이제 위기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직후니까 네 그것, 2008년으로 네. 치면 2009년이나 2010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네. 그게 저도 그 금융위기 이후에 네. 외국계 리포트들도 많이 봤었는데 네. 08년도 12월에 맞았잖아요. 예. 09년도 하반기에 경기가 돌아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때 당시 리포트들을 제가 많이 봤었는데 그때 당시 리포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1년도 여름이면 금리 인상할 거야 이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11년도 3월 달에 아웃라인이 나왔다는 말씀드렸죠. 예. 그때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머지 않은 거 아니야? 테이퍼링 멀지 않은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실제 금리 인상은 15년도 12월에 시작이 됐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페드가 신중한 만큼 예. 과거보다 한 템포 늦춰가는 모습들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앉아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을 좀 축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도 좀 광고를 하나 해야 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듣는데 일단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사실 아침 라이브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뉴스 3도 하고 뭐 우리 또 그 누굽니까 이항영 교수님도 미국 시장에 얘기를 했고 또 염승환 차장도 했는데 염승환 부장도 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어유 BOC 그러니까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테이퍼링을 했다는 뉴스를 아무도 안 짚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클로징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좀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제일 우방이 제일 가까운 나라가 캐나다인데 그잖아요. 네. 둘이 통화하고 나 먼저 할 테니까 곧 따라오세요. 이런 얘기 했을까? 이런 막 내가 막 상상을 했거든요. 오근영 부장 부부장 얘기를 들으니까 패턴이 다르다. 일단은 예. 그죠? 예. 그런 원자재 얘기죠? 사이클하고 좀 다릅니다. 예. 예. 잠시 전화를 말씀 듣고 오고요. 오근영 부부장과 살짝 얘기를 좀 나머지를 한 다음에 여러분의 질문이나 그런 것도 오늘 한 두세 개 저희 채택해서 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그대로 계십시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즙이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즙이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즈비 양배추즙, 이즈비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업기술명인이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아마도 봄학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이어지면서 실제는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 공부했던 그런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좀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애청을 좀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도 사실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지면서 올해 미국 S&P500의 기업이익이 소위 2019년 수준을 이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 상승률은 둔화될 수 있지만 내년에 대한 전망치도 상당히 이미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내년까지 좀 대비하는 그런 자세에 하나의 밑거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24일 날 진행하는 투자 콘서트에 많은 분들의 참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근영 부부장과 대화를 좀 빨리 이어갈게요. 아, 하다 보니까 벌써 7시 11분이나 됐는데 테이퍼링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톤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지금 뭐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 이런 네. 것들이 그래서 지표가 뭐 물론 기저효과가 일부 있습니다만 6%대 중반 나오잖아요 지금 네. 미국 경제 회복 그죠? 네. 그러니까 의외로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금리 네. 인상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켓에서 걱정하는 예. 그런 거죠. 예, 제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아마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때 당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이냐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제목상에 인플레이션과 그 적들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 적들 때문에 인플레이션들이 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 내용들을 한번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일시적인 거고 예. 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건지 예. 이제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드려볼게요. 그러시죠. 어쩔 수 없이 예전에 했었던 말씀을 조금만 좀 복습을 해서 같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예. 이게 보시면요. 예. 아, 어디서부터 해드리죠? 저기 이제 예전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릴 때 예. 이 물가를 판단할 때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네.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가 있고요. 에너지 예. 가격을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수입 물가라는 걸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이제 결국에는 수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수요에다 저는 이제 보복 소비라고 적을게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저축률 뭐 이런 얘기 들어갔는데 좀 자잘한 내용은 좀 빼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공급망인데 그때는 말씀 안 드렸던 거예요. 근데 공급망에 대한 얘기도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예.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통계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착시가 있는데 몇 년 이제 통계적으로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언제 대비 올랐냐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국제유가가 굉장히 절어 있었던 시기 예. 그때가 언제였냐면 3월에서 6월 정도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해서 1년 후를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3월에서 6월이면은 20년도 3월 6월에서 21년도 3월 6월 정도 보면은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뛴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럼 이 효과 때문에 에너지 사이드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예. 있죠. 예. 근데 작년도 7, 8월만 돼도요. 국제유가가 한 배럴당 45불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 60불이니까 큰 차이가 나진 않는 정도죠. 다만 작년 4월에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었으니까요. 바닥까지.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에서의 물가 상승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통계적인 효과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수입 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 가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달러 가치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달러 인덱스 지수를 그때 말씀드렸어요. 작년도 3월에서 6월까지는 달러가 강세였죠. 그죠? 달러 인덱스가 한 103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달러 인덱스가 91 정도 되거든요. 네. 달러가 그때보다 지금이, 그때 워낙에 달러가 강세였으니까 지금이 약세로 전환된 거잖아요. 달러 약세가 되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뛰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러 약세 때문에 수입 물가가 전년 대비 많이 뛴 것처럼 나타나게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사실 7월, 8월 정도만 가잖아요. 이 효과는 사라져요. 이 효과는 사라져요. 근데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죠. 네. 야, 올해 7월 돼가지고 국제유가 100불까지 뛰면 어떡할 거야? 이게 달라지죠. 그럼 일시적인 게 아닐 수 있죠. 네. 그리고 달러가 더 역세로 가면 어떡할 거야?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현재까지는 얘네가 네. 일시적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가 보복 소비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보복이라는 게 사실은 보복도 한두 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예를 들어서 아 이제 여행 한번 가야지 한다면 미국 한번 갔다 오고 저희 동남아 한번 갔다 오면 두 번 다녀왔으면 됐죠. 또 보복을 이렇게 화끈하게 그렇게까지 하기는 참 보복은 예. 원래 결정적일 때 한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복 소비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보복 그래도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재원이 필요합니다. 보복을 할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 보복을 할 돈이 어디냐면은 야 경기 부양 보조금 줬잖아 1,400달러 얼마 전에 내가 나갔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 잠깐만 좀 보시면 올해 이제 소매 판매 지표를 한번 잠깐 보면은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미국의 1월달 소매 판매 지표가 되게 좋았거든요. 네. 2월달 소매 판매 지표가 폭망했어요. 네. 3월달 소매 판매 지표가 굉장히 좋았어요. 며칠 전에 발표된 그렇죠. 겁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월달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기 전에 네. 작년도 12월 말에 1인당 600달러씩 긴급 구제금융을 해줬어요. 네. 작년도 말에 트럼프 물러나기 직전에 9천억 달러만큼 경기부양책 나갔죠. 네.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수표책 찍어서 준 겁니다. 이 효과죠. 이거 다 드셨죠. 그래서 2월에 공백이 생기죠. 그 다음에 그렇죠. 2월 말 3월 초에 뭘 줬냐면 1,400달러씩 찍어줬죠. 소매 판매가 튀어올르죠. 4월, 5월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소매 판매는 어떻게 보면 이 보조금의 효과도 상당 부분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네. 감안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보복 소비라는 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보조금이 영원히 나올까? 지금 현재 플랜으로 보면 보조금이 나올 가능성은 이제 더 이상은 없죠. 두 번째 플랜은 이제 저희 인프라 투자나 이런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보복 소비가 나타나는 영역이 이게 내구재일까 아니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얘기일까라는 얘기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구재가 뭐냐면 내구력이 단단한 거죠. 딱딱한 거예요. 네. 백색가전 같은 거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냉장고 같은 냉장고 컴퓨터 이런 거죠. 근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는데 작년도 4분기 미국 소비가 나쁘지 않았는데 네. 서비스업은 폭망을 했지만 내구재 언택트 그렇죠. 때문에 내구재 소비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구재 소비라는 걸 잠깐 생각해보면 물론 핸드폰은 다른 것 같아요. 핸드폰은 좀 자주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딱딱하긴 한데 예, 조금 사실 저는 한 몇 년 써도 상관은 없는데 애들이 이제 핸드폰 네, 또 새로운 걸 받고 싶으니까 이제 제가 핸드폰 바꾸고 제가 쓰던 걸 넘겨줘야 되니까 종종 바꾸긴 하는데 아 그렇게 합니까 그 집안은? 아 그렇습니다. 저기 냉장고를 작년 한 11월에 이제 바꿨다고 쳐요. 네, 저는 애들 걸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대네요. 냉장고를 작년도 한 11월에 사요. 근데 이제 보복 소비 올해 또 냉장고를 또 사나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노트북 안 되지 사실. 조금 그런 조금 그런 네. 물론 이제 네. 다르다. 네. 그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옛날 얘기다 이제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내구재보다는 네. 폭발적인 소비가 어디에 몰릴 수 있냐면 서비스 업종에 몰릴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소비라는 것 정도로 좀 생각을 한다면은 이 보복 소비라는 게 생각보다 강하진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망인데 요 공급망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는 중국만 공급할 수 있었죠. 에? 코로나에서 예만 타격이 좀 적었으니까.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들 공급망이 재개가 되잖아요. 다들 제조업 지표가 다 튀어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네. 공급망이 느렸기 때문에 얘네가 굉장히 생산하기가 힘들었고 네. 공급망 자체가 적용이 안 되니까 물가가 튀르려가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다른 공급망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중국 수출이 둔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먼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게 올해 1월부터 이제 먼저 이제 흔들리는 거고 네. 다른 나라는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겠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월 회장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공급망이라는 게
처음에 수요가 꺾이게 되면은 얘네들도 같이 줄어드는데 네. 수요가 뛴다고 해가지고 공급망이 바로 재개가 되고 그 실시간으로 막 맞춰가지고 재개가 되고 그러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차를 두고 따라 올라가니까 이 공급망에서 형성이 되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사라질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쫙 그어서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를 전부 그어서 말씀드리면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에요라고 페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이어가서 말씀드리면 예. 유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7, 경기가 80. 좋아지면 그렇죠. 7, 네. 80 올라가 100% 갈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유가에서 보실 게 뭐냐면은 감산 공조라는 걸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원유를 갖다가 지금 생산을 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겁니다. 네. 왜? 국제 유가를 탄탄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네. 근데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올라오잖아요. 국제 유가가 더 올라오면 생산이 늘어납니다. 감산 공조가 흔들리게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상단이 막혀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네. 이 감산 공조 역시 유가를 억누르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을 억제하는 인플레이션과 그 적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입 물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네. 달러 약세라고 말씀드렸어요. 달러 약세 때문에 지금 물가가 이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서 미국이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가 강세 전환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누가 죽냐면 이머징이 죽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입 물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 포기하겠죠. 달러 약세 전환되겠죠. 그러면 다시 미국 경기 살아나겠죠. 살고. 어디서 봤죠? 아까 적어드렸던 달러. 미국이 방금. 참 편한 나라예요. 그러고 보면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미국의 연준과 재무 장관이 엄청 능력 있어 보여도 우리 오거정 부부장이 가도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아, 저는 저 같은 사람 이거 이런 현상을 읽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네. 아, 이거 되게 힘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러면 네. 결국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됐었을 때 만들어내는 달러의 강세라는 게 이머징 네. 시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죠. 네. 이러면 또 인플레이션의 발목을 잡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한번 적어드리면. 네. 수요 사이드에 있는 얘기를 하나 적어. 공급망은 좀 지울게요. 네. 시간이 없습니까? 아 예. 그 저기 이제 그 수요 사이드를 하나 적어드리면은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소득이 있어야 되냐면 항상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소득. 꾸준하게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꾸준하게 들어오는 소득은 뭐냐면 결국에는 잡이 필요한 거죠. 직업이. 그렇죠. 예.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에서 임금의 상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아직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 미국의 일자리가 그 저기 코로나 사태 직전에 비해서 아직 9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있어요. 그때 당시보다 예. 900만 개가 마이너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일자리가 채워지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겠죠. 예. 예, 이제 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 오케이 항상 소득 좋은데 바로 반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요번에 올해 요번 달에 보면은 지난 3월 달에 일자리가 얼마 늘어났냐면 91만 개 늘었거든요. 야 그러면 아 900만 개 모자라나? 딱 통밥 나오죠. 야 이 상태로 좀만 더 증가하면은 10개월만 가면은 이거 다 채우네. 다 채우네. 예. 그럼 물가 올라오네? 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요. 서머스라는 사람이 해요. 지난번에 네, 한번 서머스? 제가 예, 그렇죠. 네. 에피타이저처럼 말씀드렸죠. 하버드대 총장이. 예, 그렇죠. 큰일 난다고. 물가 올라와서 큰일 난다고 하는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옐런이랑 한번 대판 싸우죠. 네. 옐런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올라온다 치자. 경기 부양책 과도하게 해서 이거 금방 올라와서 다 그 일자리 다 찾아왔다 치자. 네. 그때부터 물가가 올라올지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코로나 이전인 20년도 1월로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0년도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당시에 실업률이 반세기 최저라고 했어요. 50년 내 최저 실업률이에요. 그렇죠. 3.5%까지 실업률 낮아졌습니다. 완전 고용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죠. 이때 물가 올랐나요? 안 올랐어요. 이때도. 이때도 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반세기 최저 실업률인 거 이거 좋은 거 맞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디플레이 늪에서 헤맨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반세기 최저 실업률이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난 그 자네들로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저도 네? 예, 그냥 제 심정적으로 예. 내가 뭐 오건영 부부장처럼 탁 정통하게 근데 인터뷰를 내가 봤거든. 예. 애니 서머스 교수전 약간 아니 저 서머스에서 엄청난 사람인데 엄청난 사람은 예,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그 다음에 뒤에다 뭐라고 박냐면 예. 저도 옐런 재무장관이 되게 겸손한 사람인데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봤어요. 옐런 예. 재무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노동과 고용과 임금에 대해서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니 사실 와, 뭐 이런 얘기는 처음 봤어요. 노동경제학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네 델런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아까 전에 제가 14년도 1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예. 15년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 처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16년도 12월 달에 늦게 금리 인상 한 번 더 했다는 말씀드렸죠. 예. 그때 다 했던 사람이 옐런이에요. 그때 보고 배웠겠죠. 금리 인상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천천히 했는데도 실패했네라는 생각을 그 했겠죠. 자네 덜런이 사실 연준에서 근무한 게 꽤 길잖아요. 꽤 길죠. 90년대 됐죠. 샌프란시스코인가요? 예, 거기서 했었죠. 저는 예. 했죠. 부총재까지도 했었죠. 네, 예. 부총재도. 예. 야, 그러니까 야 이건 내 전공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만하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되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페드 의장이 버냉키라는 사람이었어요. 버냉키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대공황을 연구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위기가 전공이죠. 예, 디플레이션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오랫동안 체류를 하면서 네. 일본의 버블 붕괴를 연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정책 실패 때문에 벌어진 거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요. 예. 그러면서 그때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예. 위기 국면에서 실제로 끌어올리려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보다 강한 경기 부양책을 써야 시장이 예상보다 강한 부양책을 써야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이제 참 생각한 게 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이겠지만 다행인 거잖아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이 회복의 사이클에서 지난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올 듯하다가 무너졌잖아요. 네. 그 사이클에서 이제 그걸 한번 했었던 옐런이 있다라는 게 참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의미심장한 거 아닌가. 이 사람이 참 많은 문제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겪어본 네. 거잖아요. 네. 내가 해봤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을 적었는데요. 네. 인플레이션과 그 적들입니다. 예. 올라오려고 하면 감산공조가 맞고 올라오려고 하면 달러 강세와 이머징이 흔들리는 게 맞고 아직까지 이제 한동안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회복을 막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저도 아직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이게 조금 더 이어지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아, 뭐 자네 델런을 비롯해서 이제 자네 델런은 이제 연준 의장 직을 이제 제롬 파월에게 물려주고 재무부 장관이 돼 있는데 사실 이건 뭐 사실 뭐 정책이라든지 경제적인 해석은 알 수도 있는데 뭐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외교 안보 전문가고 그죠? 네. 뭐 그래서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네 델런 말을 굉장히 신뢰하는 이런 느낌 그런 거니까 아마도 이 제롬 파월 의장의 4년 임기 추가는 자네 델런의 이 어드바이스에 상당히 의존하지 않겠냐. 왜냐면 거기서 출신이고 네. 그죠? 네. 그래서 아마도 연준도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저런 형태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태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주 긴밀한 팀워크가 네.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른바 팔리시 믹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죠?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야지 내가. 저는 되게 그래서 천성이 낙관 문제이긴 하지만 네. 옐런 재무장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좀 할 거라고 보고요.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다음 방송에 한번 나오게 되면. 네. 그때 이제 옐런 재무장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 플랜을 알고 있는데 옐런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 모를까 알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똑같은 길을 안 걸어가려고 하겠죠. 과거의 실패,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정은 그거거든요. 옛날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다고 거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뒤집어 말하면 옛날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걸 교훈 삼아서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옐런 재무장관이 되게 많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코인이 지금 얼마인가 한 좀 볼게요. 아 예. 아니 왜냐면 그게 이제 뭐
제가 뭐 코인은 저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코인이 뭐야 이게 7.7% 마이너스네요. 아 예. 6,500만 원대까지. 아 조금 다시 좀 봤네. 아까 6,200만 원인가 뭐 거기까지 갔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던데 보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코인에 집중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죠? 네. 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른 코인은 훨씬 더 변동성이 있는데 어쨌든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예,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최근 며칠 전에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공부할 거리가 있는 투자 자산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실력 차이가 나지. 아, 그러니까 뭐, 네? 물론 이제 암호화폐나 이런 쪽도 굉장히 공부할 게 많겠죠.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워낙에 머리가 딸려서 그냥 이거 공부 이거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진짜. 네. 아니 이제 그런 이제 네. 전체 매크로도 보고 뭐 이런 오건영 부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경제 운행 방법이나 이런 걸 본 다음에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데 아 이게 막 갈급해지니까 그죠. 네. 하시나요? 네. 코인? 아니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저희 다음 또 라이브 준비를 해야 돼서.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인플레이션과 그 적들에 대한 주제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